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도방을 이용해서 그리고 김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은 깨끗이 씻어 주신 다음에 렌지에 5분 동안 돌려주세요. 자, 단호박이 렌지에서 5분 동안 살짝 익어주는 동안 재료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1개, 적당한 사이즈 커리안 김치, 어우 잘게 잘게 싹둑싹 소시지 or 베이컨, 소시지, 어우 소시지도 잘게 잘게 준비해 주세요. 단호박을 꺼내 주시고요, 이 앞부분 부분을 따주시고요. 속을 다 파주세요. 이 상태로 한 번 더 렌지에 돌려주세요. 이제 뚜껑 따고 남은 이거 살 씨는 제거해 주시고 얇게, 자 이렇게 달궈진 팬에 기름을 좀 두르시고 김치 양파와 소시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후추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썰어둔 단호박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섞습니다. 그리고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단호박을 이쁘게 8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얼굴처럼 큰, 좀 들어간 그런 접시를 건너오시고 쌓아주세요. 준비한 속재료를 안에다가 다 넣어주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중라자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줍니다. 치즈가 녹을 정도로 렌지에 돌려주세요. 자. 끝.